자, 이어서 남자 초등부 5학년의 결승입니다. 표지성부터 조승현, 김동하, 이종빈, 이승현, 심대윤, 강기련, 이서준 선수가 출전을 하겠습니다. 네, 역시 5학년부 선수들도 예선을 거쳐서 결승전 무대에 올랐기 때문에 3레인, 4레인, 5레인 그리고 6레인 선수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가슴팍과 배 부분에 붙어있는 번호표와 이름표가 좀 크게 느껴지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 번호표와 이름표가 작아지는 시점이 도달을 하겠고 그때 정말 위대한 선수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실히 4학년 선수들보다는 약간 더 큰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고 살짝 뭐 사춘기에 접어들기 직전이기 때문에 네. 네, 확실히 4학년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어떻게 네, 이서준 선수는 박수까지 본인에게 건네면서 제스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지금 때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기록 보고 또 그만둘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 5학년 선수들은 30초 안쪽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28초나 29초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5학년 꿈나무 선수들은 살짝 네. 파울을 했죠. 그렇습니다. 8번 레인의 이서준 선수가 앞서 출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봐도 8번 레인 이서준 선수가 너무 빨리 출발했어요. 이 장면인데? 네.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죠, 선수들도. 네. 너무 빠른 출발을 했고 원파울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이서준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되는데 선발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유도리 있게 처리를 해줄지 그대로 실격 처리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서준 선수는 8번 레인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인데 양벌초등학교의 이서준. 네, 심판이 걸어가는 걸로 봐서는 레드 카드를 주지 않을까. 주의만 살짝 주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기회를 더 줍니다. 그러면. 네. 자라나는 새싹들이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지 않기 위한 우리 심판진들의 노력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당근을 줬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규정상으로는 실격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꿈나무 선수들이 지금 선발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실격 처리시키는 것은 약간 가혹하다라고 판단하고 경고만 살짝 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서준 선수 한 번 더 받은 기회인데 어떻게 레이스를 펼칠지. 자, 앞선 선수들이 이제 치고 나옵니다. 네, 3번 레인의 김동화 선수가 워낙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심대윤 선수도 앞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가운데 3번 레인의 김동화, 말씀하신 낙생초등학교의 김동화가 거의 압도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옵니다. 네, 김동화 선수는 거의 중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폭발적인 스피드 능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30초 안쪽으로 끊습니다. 네, 저는 5학년부이기 때문에 28초나 29초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김동화 선수가 27초를 끊어줬어요. 네, 27초 42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끊어낸 김동화. 야, 사실 그 앞에 심대윤 선수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심대윤 선수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켜봤는데 이 풀샷으로 전환이 되자 김동화 선수가 멀찌감치 앞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김동화 선수 제가 기록을 살짝 찾아보고 있는데 본인 베스트 기록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27초 43. 정말 빠른 기록으로 김동화 선수가 들어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6학년 형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쟤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6학년 형들이 과연 5학년 기록을 능가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자, 27초 42로 끄는 김동화 선수. 여기서 이제 심대윤 선수와 강기란 선수의 순위 싸움이 있었는데 이미 김동화 선수는 본인만 다른 레이스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7초 42 굉장히 좋은 기록인데요. 자, 오늘 김동화 선수는 본인 최고 기록을 이곳 용인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야, 27초대의 기록. 30초 안쪽으로 두 선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심대윤 선수도 30초 안쪽으로 기록을 끊으면서 참이 30초 안쪽으로 예상을 이수 감독이 하셨는데 보기 좋게 기록을 대폭 줄인 김동화 선수 그리고 심대윤 선수였습니다.